Can you see a giraffe in the picture? 자, 당신은 이 그림에서 한 마리의 기린을 지금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Take a close look. 가까이에서 한번 보세요. This is not a giraffe. 이것은 기린이 아니에요. But a woman, 여자예요. Beth Skies, 20, is a contortionist in the United Kingdom. Beth라는 사람인데요. 20살이고요. 영국에서 요가하는 사람이에요. As you can see, she has a very flexible body. 당신이 지금 보는 것처럼 그녀는 굉장히 유연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Her artist friend, 그의 예술가 친구인 엠마 페인은 painted a giraffe on Sky's body. 그 여자의 몸에 기린을, 한 마리의 기린을 그렸어요. It took her 6 hours to finish the body painting. 그것은 그 여자의 몸에 그 body painting을 하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How amazing. 얼마나 놀라운지. 자,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럼 원래 우리 하던 대로 한 문제 한번 따져보자. 자, Can you see a giraffe in the picture? 이거 한번 너희들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 나는 아,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 흔히들 물어보는 거지. Can you see that? 저게 보여? 이런 것처럼. 뭐 Can you do it?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여기서도 Can you see a giraffe in the picture? 그 그림에서 한 마리의 기린을 볼 수 있습니까?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자, take a close look. 그 다음 문장 밑줄 그어볼까? Take a close look. 자, 이거는 아주 한번 가까이서 보세요 이런 뜻인데 take a look at 이게 뭣뭣을 보다 이렇게 이런 뜻이야. 뭣뭣을 보다 이런 뜻인데 여기 앞에 closer가 있어서 더 가깝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더 가깝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더 가깝게 봐라 이런 뜻이겠지. This is not a giraffe, but a woman.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구문이 나오고 있어. 여기서 어려운 구문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A라고 치고 여기다 이제 B라고 한번 쳐볼게. This is not a giraffe, but a woman. 여기서 A, B 이게 뭐냐면 여기서 좀 옆에서 옮겨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너희들한테 뭐 100% 외워라 이렇게 강요하진 않겠어. 왜냐면 중학교 애들 그 책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구문이기 때문에. 근데 한번 이게 지금 먼저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거는 A가 아니라 B. 이런 식이야. A가 아니라 B.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이런 뜻인데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이런 뜻인데 그럼 여기서 한 문장에서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서는 This is 그것은 기린이 아니고요. 여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기린이 아니고요. 여자가 맞습니다. 그치? 왜냐면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이기 때문에. 그치? A가 아니고요. B가 맞습니다. 자, 다시 A가 아니고요. B가 맞습니다. 즉, 기린이 아니고요. 여자가 맞아요. 이런 뜻이겠지? not A, but B 뭐 충분히 이해되지? 자, Beth Skies 여기서 한번 여기 동그라미를 쳐볼까? 아, 이거 콤마 점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 점에다가 이런 식으로 콤마 콤마가 나온 다음에 그 앞에 하나의 명사가 나오면
그 콤마 콤마 사이에 있는 것이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거야. 좀 말이 어렵지?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떤 게 딱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콤마 콤마가 나오고서 요 사이에 뭐가 이렇게 주절주절 나오면 이 주절주절이 앞에 있는 무언가를 그냥 설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문맥에서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는 어떨까? 여기 베스카스 이런 사람 이름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20, 20이라는 게 나오지.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이 여자가 20살이라는 소리야. 20살. 그치? 그 여자가 20살이야. 이런 식으로 그 여자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설명해주고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그럼 이어서 해석하면 어쨌든 20살인 이 여자는 뭐래? Contortionist. 요가하는 사람이에요. 요가하는 사람이지? 그치? As you can see. 여기서 as는 뭐뭐 듯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당신이 보는 것처럼, 그치? 당신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얘기 다 했니? 그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녀는 아주 굉장히 유연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렉스블 물결 쳐볼까? 유연한 이런 뜻이야. 유연한. 근데 이게 유연한 이런 뜻도 있는데 얘들 융통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융통성이라는 말은 아주 쉽게 설명해서 우리 시냇가에 하나의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물이 시냇가에서 쭉 내려갈 때 앞에 바위가 있으면 그거 뚫고 가? 아니면 돌아가? 시냇가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가운데 큰 바위가 있어. 근데 그 물이 그 바위를 뚫고 가? 아니면 이렇게 쑥 하고 돌아가? 돌아가지. 그런 거 바로 융통성이 있다고 해. 사람도 마찬가지지. 사람도 굉장히 꽉 막힌 사람이 있어. 굉장히 원칙적이고 뭔가를 굉장히 힘에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꼭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꽉 막힌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 근데 그 반면에 어떤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은 좀 부드러운 거야. 이런 일이 있네 하고서 아 좀 피해 가야지. 아니면 좀 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 이것처럼 플렉스블도 몸이 유연한 어떤 물체가 유연한 이런 뜻 뿐만 아니라 융통성이 있는 이렇게 이런 뜻도 돼. 그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 반대되는 말이 그게 뭘까? 바로 이거지. Unflexible. 바로 이 un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런 접미어가 이런 접두어가 이런 플렉스블 앞에 이렇게 붙이면은 융통성이 없는 유연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말을 뜻하는 거야. 영어에서는 이런 접두어가 굉장히 많지. 어느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 단지 그 접두어로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un, un을 앞에다 접두어에다 붙여주면은 그 원래 있었던 단어의 뜻과 정반대되는 의미를 가지는 다른 단어가 이제 태어나는 거야. 여기서도 unflexible도 원래는 flexible이 유연한인데 앞에 un이라는 어떤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접두어가 붙었기 때문에 유연하지 않는, 융통성이 없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별로 어렵진 않지. 다 썼니? 여기서 또 나오지. 지금 콤마 여기 또 동그라미 쳐볼까?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앞으로 계속 훈련을 해 나갈 거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수식을 하는 거지. 설명을 하는 거지. 설명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랑 구조랑 똑같이 이거랑
지금 구조가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건 보자. Her artist friend, 그녀의 어떤 예술가 친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름이 뭐래? 엠마 페이, 엠마 페이라는 그녀의 아티스트 친구는, 그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그 엠마 페이라는 사람은 페인트, 그렸습니다. 한 마리의 기린을, 어디에? 이 스카이키스 바디, 이 여자의 몸에. 그치? 이런 걸 우리 흔히 바디 페인팅이라고 하는, 바디 페인트라고 하는 거지. 몸에 이렇게 물감 가지고, 페인트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걸 말하는 거야. 다 썼니? 그 다음에 여기 한 밑줄 그어볼까? 이것도 하나의 구문인데 이 툭툭이라는 단어가 과거형이야. 어떤 단어의 과거형일까? 테이크. 그렇지. 테이크의 과거형이야. 어쨌든 그거 알면 그 다음에 여기서 it takes 한 다음에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to 한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동사 하는데 시간이 몇 시간이 여기서 이제 몇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몇 시간이 얼마만의 시간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이야. 얼마만큼의 동사 하는데 동사하는데 다시 한번 써줄게. 동사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다. 이 몇 시간이라는 거는 한 시간이 될 수 있고 뭐 10분이 될 수 있고 5초가 될 수 있는 거야. 단지 막 one hour, two hours 이런 어떤 정말로 시계에 나타나는 어떤 시간의 의미를 담아두는 게 아니라 몇 초 몇 분도 우린 그걸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치? 그 시간을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하나 볼까? It took her six hours to finish the body painting. 그러면 그것은 여자의 몸에 그 바디 페인팅을 끝마치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지. 다시 한번 해볼게. 그것은 그 여자의 몸에 바디 페인팅을 하는 것을 끝마치는 데에 6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그럼 우리 예문으로 딱 한 가지만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아 거기 가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면 It takes 2 hours to go there. 이렇게 영작을 할 수 있는 거야. 거기에 가는 것에 2시간이 걸렸어요. 거기에 가는 데에 2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대부분 takes가 아니라 take의 과거형인 took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다 썼니? 아직 안 썼어? 다 썼어? 여기서 또 나와. 전 시간에 배웠던 how amazing. how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원래는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어떻게라고 뜻이 쓰여지질 않았어. 얼마나 이런 뜻이지? 얼마나 놀라운가요? 이렇게 감탄사한 거야. 얼마나 놀라운가요? 이렇게 전 시간에 배웠으니까 굳이 쓰진 않겠어. 얼마나 놀라운가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